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돌아온 2023년 9월 27일 주간 DH입니다. 우! DH 뉴스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에는 채용 정보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채용 정보를 소개해 드리기 전에 ADH 관련된 홍보 좀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이게 뭐죠? 그러니까 운영진 중에서 좀 위원회 자리들이 몇개 남는데, 이제 저희가 KDH도 이제 AODH 들어가기 다음부터는 이제 그 운영진 쪽으로 이렇게 요청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커뮤니케이션이니까 뭐 소통 뭐 쪽하고 이제 트레저러니까 기본적으로 재정, 그러니까 회계 쪽에 좀 도움 주실 분들을 찾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공지문을 읽어주시고 또그 이재현 선생님, 박지원 선생님께 한번 직접 연락을 주시면은 좀더 이런 세계적인 차원에서 디지털 인문학 쪽에 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와우, 역시 국제문과 조원희 선생님이셨습니다.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채용 정보만 한 5개 정도 있네요. 일단 전남대학교 중어중문학과에서 디지털 중국 문화로 이제 한 명을 전임을 한명 뽑으시네요. 공고 마감은 10월 12일이니까 아직은 좀 시간이 남아 있는데 디지털 중국 문화라. 네, 상당히 넓네요. 네. 네. 뭐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그러니까 여전히 디지털 중국 문화가 뭘까라는 게좀 궁금해지긴 해서, 네, 다 비슷한 생각할 텐데 이게 문화라는 최대한 넓은 개념을 쓴 것까지 이해가 가는데 시기도 아니고 뭘까 하는 궁금하긴 합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그다음에 중앙대학교 영어 영문과에서 영문학 관련으로 AI 영문학 혹은 디지털 영문학 우대 조건으로 전임을 뽑는 자리가 나왔네요. 네, 뭐 특별히 이 내용은 없고 AI 인문학 관련자 우대 영문학 쪽으로 확실히 요즘 자리가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영문학 쪽은 좀그 해외 영향을 비교적 더 많이 받으니까 특히 해외에서는 이제 디지털 인문학 영향이 있다 보니까 그거에 상응해가지고 영문학 쪽에서는 이런 거를 좀 많이 뽑는 것 같고 특히 이제 중앙대학교에서는 이제 뒤에 소개해드릴 그 인공지능 인문학 여기 HK 플러스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AI 영문학도 같이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요. 네. 그래서 이어가지고 중앙대학교 인문콘텐츠연구소, 그 인공지능 인문학 그 연구소에서 그 HK 교수를 뽑습니다. 원래 여기가 4명 자리인데 한 분이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빈자리를 메우기 위해서 HK 교수를 뽑고 있죠. 어떻게 보면은 되게 좋은 자리이기도 합니다. 왜냐, 내년 11월이면은 HK가 종료가 되거든요. 마지막이어서 엄청 힘들긴 하겠지만 거꾸로 얘기하면 1년만 고생하면 HK 교수라는 정규직이 되는 거니까 뭐 좋은 걸 수도 있고요. 무슨 말씀이실까, 저게? 네. 저게 무슨 말씀이실까? 1년 동안 개고생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가? 아니면은 개고생의 기간도 1년뿐이라는 건가요? 뭔가요, 둘 이게? 다죠. 네, 둘 다. 네. 둘 다고 그다음에 경희대학교 응용 영어 통번역학과에서 빅데이터 언어로 전임을 하나 뽑네요. 빅데이터 언어 연구 기반으로 해서 통번역학과에서 이거 요즘 좀 분위기가 기존에 있었던 이제 통번역도 그렇고 영어 영문도 그렇고 이런저런 학과에서 뭐라고 해야 되나요? 그 본인 전공 외에 외부를 좀 끌고 오는 분위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그 일환이라고 보이고요. 사실 통번역 쪽 같은 경우는 AI 시대의 직격탄을 맞고 있죠.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서 정년 트랙을 뽑는 걸로 보입니다. 네. 그다음에 서울대학교 국사학과에서 역사 문화 콘텐츠 가려열고 디지털 역사학으로 뽑네요. 여성이어야 되고 타교과 출신을 채용한다고 합니다. 서울대 출신이 아닌 곳. 네. 어떤 분이 뽑히실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는. 네, 그 뭐. 대학원 국사학과라는 게 이제 학부 말고 대학원에 이제 전임인 건가요? 뭐 이제 역사 학부가 된 거죠? 네. 서울대가 기본적으로는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동사과, 서사과, 국사과 통합했는데 대학원 국사과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거죠? 제가 지금 역사 학부 강사입니다.
보통 이제 학부는 이렇게 다 통합을 해서 운영을 하고 역사학부의 소속이긴 한데 대학원 과정에서는 국사, 서양사, 동양사 그 트랙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거고 뭐 결과적으로 그 점을 뭐 강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밖에 안 되긴 하네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학부 수업보다는 대학원의 국사학과 쪽에서 필요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예. 말씀하신 대로 학부 강의는 학부 단위로 다 이루어지는 것 같고, 대학원에서는 기존에 있었던 학과 시스템을 계속 유지하는 것 같습니다. 서울대 그 대학원 국사학과 거기 밑에 하나 보시면은 철학과에서도 사회, 정치, 철학, 인공지능, 윤리라고 하는 전공으로 자리가 났거든요. 예, 같은 링크를 참고해 주시고 지원서를 준비하시거나 뭐 그러면 될것 같습니다. 철학과에서 사회 정치 철학을 하고 가로 열고 인공지능 윤리 가로 닫고. 네. 네, 되게 재미있는 자리네요. 어느 분이 가실지 잘 모르겠는데 여성만 지원이 가능하고 인공지능 윤리에 대해서는 사실 인문학에서 대응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있는데 어떤 식으로 어떤 분을 어떻게 뽑을지 잘 모르겠네요. 세상은 넓고 고수가 많다라고 생각해도 될것 같습니다. 네. 네. 채용 소식이 이제 점점 많아지겠죠? 이제 9월이니까 10월, 11월까지 이제 쭉 릴레이가 있을 텐데, 저희 아시죠? 이 모든 정보는 KADH 블로그에 가장 빠르게 올라옵니다. 많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